들어. 이때만 그다음에. 아 근데 저 하면 안 된다. 저는 그 주의 첫날을 해요. 윈윈시빅이랑 하니까 우리 책임 전가네. 진짜 네가 해. 내가 할게. 아 예. 와. 슬픔이 또 없어? 자 우리는 위로 힘차게 올라가네 맞지? 네. 하나 둘 셋. 네.
일단은 3-1이었고 2점 차가 또 많이 여유로운 상황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막 아 제가 점수를 뽑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자신감이 좀 있진 않았어요. 솔직히 뒤에 1번부터 원석이 형도 있고 은원이 형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이으면 대량 득점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 해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끈질기게 하려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타고 그 적시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몸 쪽을 일단 아예 칠 생각이 없었어요. 이렇게 사이드고 언더다 보니까 밖에서 안으로 흘러오는 볼이 많기 때문에 딱 그 궤적을 그리고 있었는데 또 친 공이 딱 글로 와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저는 그럼 알고 있었는데 무식하진 않았어요. 그냥 제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아웃 시키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뭐 구자욱 선배님이 친 타구가 이렇게 일로 올 줄 알았는데 또 좀 높게 와가지고 점프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당황해서 웃었고 좋아서보단 좀 약간 당황해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제가 주어진 상황이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그라운드에서 전력 줄 줄 아는 모습 변하지 않고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 야구에 꽂힌 홈런으로서 이렇게 또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페냐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줬기 때문에 오늘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던 승리여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작년보다 많이 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. 작년에는 너무 제가 많이 부족했고 좀 반성한 시즌이었고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쳐야 되고 그리고 부상 없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일단 직구 타이밍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체인지업이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무릎이 끌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맞았을 때 손맛이 확실히 있었고 좀 홈런이라는 걸 직감했었는데 첫 번째 타석에는 넘어갈 줄 몰랐어요. 네. 두 번째 홈런 비거리 혹시 들었어요? 못 들었어요. 트랙맨 기준으로 140m. 아 진짜요? 엄청 멀리 갔네. 전 타구를 안 봤어요. 처음에 날아가는 것까지 보다가 떨어질 때는 뛰느라 못 봤는데 굉장히 멀리 갔네요. 네. 저희 선수들이 5월달에 충분히 반등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